17화 악기를 찾아줘. 볼트, 그게 무슨 노래야? 너무 좋다. 루시, 너 피아노 칠 줄 알지? 응, 당연하지. 나 피아노 좀 가르쳐줘. 나 이 곡을 피아노로 치고 싶거든. 그래, 좋아. 볼트, 큰일 났어. 내 피아노가 사라졌어. 뭐라고? 피아노가? 도둑이 든 걸까? 아, 어떡해. 내 피아노를 누가 가져간 거야? 루시, 무슨 일이야? 너희 내 피아노 본 적 있어? 피아노는 당연히 저기에 있잖... 뭐야? 없잖아? 피아노가 사라졌어. 도둑이 들었나 봐. 이상하다. 아침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 거북이야. 오늘 반주해주기로 했지? 아, 미안. 개구리야,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내 색소폰이 사라졌어. 뭐라고? 색소폰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반주를 못하게 됐어. 어제 두고 온 건 아니야? 아니야, 난 색소폰을 아껴서 항상 어디든지 꼭 갖고 다니는데 갑자기 사라졌지 뭐야. 아, 그럼 이제 어쩌지? 우리 같이 동물음악회에 나가기로 했는데. 맞아. 이제 어떻게 연습하지? 내 피아노. 루시, 울지 마. 우리가 찾아줄게. 그래, 우리가 꼭 찾아줄게. 맞아, 맞아. 꼭 찾아야 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피아노란 말이야. 숲속의 악기가 모두 사라졌다. 천사령관님! 그럼 제 피아노도 사라진 걸까요? 맞다. 숲속의 악기가 모두 사라져서 동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천사령관님, 그럼 이제 어쩌죠? 악기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악기를 찾기 위해선 숲속에서 악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야 해. 여기, 매직 트레스다. 어서 사라진 영어 단어를 찾아서 숲속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어서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숲속의 악기가 모두 사라졌구나. 그래서 내 피아노도 사라진 거였어. 루시, 도둑이 가져간 게 아니니까 다행이야. 맞아. 우리가 영어 단어를 찾아오면 되찾을 수 있잖아. 응, 영어 단어를 꼭 찾아서 내 피아노를 되찾고 말겠어. 그래, 어서 우리 영어 단어를 찾으러 가자. 좋아! 어쩌지? 도끼야, 안녕! 볼트구나. 무슨 일이야? 음악회에 나가야 하는데 악기가 사라졌어. 음악회? 토끼, 너는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 나는 플루트를 연주할 수 있어. I can play the flute. 나는 플루트를 연주할 수 있다. I can play the flute. 이번엔 플루트로 음악회에서 내 실력을 뽐내기로 했는데... 플루트가 사라져서 많이 속상하겠구나. 음악회가 당장 이번 주말인데 플루트가 사라져서 연습도 못하고 어떡하지? 내가 플루트를 다시 찾아줄게. 그러려면 영어 단어가 필요해. 이 근처에서 영어 단어를 본 적 있니? 영어 단어라고? 저기 나무 쪽에서 봤는데. 어? 영어 단어잖아? 고마워, 토끼야! Flute. 이 영어 단어가 맞아야 할 텐데. 토끼야! 내가 악기를 꼭 찾아올게! 응, 볼트! 내 플루트를 꼭 좀 찾아줘! 조금만 기다려!
다람쥐잖아. 아이 참, 어떠지? 다람쥐야, 무슨 일이야? 쌤이, 난 지금 악기를 찾고 있어. 악기? 넌 무슨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아? 난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어. I can play the violin.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 I can play the violin. 우와, 바이올린 멋있다. 음악회에서 연주하기로 했는데 큰일이야. 바이올린이 없어졌거든. 바이올린이 사라졌구나.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숲속에 악기가 모두 사라졌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뭐? 곧 음악회인데 어떡하지? 악기를 다시 찾으려면 영어 단어가 필요해. 혹시 이 근처에서 영어 단어 본 적 있니? 저걸 말하는 거야? 저기 영어 단어다. Violin. 고마워 다람쥐야. 내가 이 단어로 악기를 꼭 찾아올게. 쌤이 꼭 내 바이올린을 찾아줘. 알겠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거북아, 안녕? 맥스. 내가 문제가 생겼어. 무슨 일이야? 내 악기가 사라졌어. 정말? 거북이 너는 무슨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아? 난 색소폰을 연주할 수 있어. I can play the saxophone. 나는 색소폰을 연주할 수 있다. I can play the saxophone. 우와, 색소폰을 연주할 줄 아는구나. 하지만 내 색소폰이 사라져버린 거 있지. 개구리와 음악회를 나가기로 했는데 이를 어쩜 좋지? 나도 악기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 악기를 찾기 위해선 영어 단어가 필요해. 영어 단어? 이 근처에서 영어 단어를 본 적 있니? 저기 숲길에서 본 것 같은데? 저건 영어 단어잖아? Saxophone. 거북이도 악기를 찾고 있었으니까 이 영어 단어가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거북아, 고마워. 내가 이 단어로 악기를 꼭 찾아올게. 부탁해, 맥스. 난 어서 색소폰을 찾아야 해. 알겠어. 고말머니, 뭐하고 계세요? 아유, 루시. 나는 지금 악기를 찾고 있어. 악기요? 할머니도 악기를 연주할 줄 아세요? 그럼. 나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어. I can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I can play the piano. 저도 피아노 연주할 수 있어요. 정말이니? 반갑구나. 루시랑 같이 피아노 연주해봤으면 좋겠네.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피아노를 같이 연주할 수가 없단다. 피아노가 사라졌거든. 저도 제 피아노가 사라져서 지금 찾고 있어요. 사라진 피아노를 찾기 위해선 영어 단어가 필요한데 혹시 이 근처에서 영어 단어를 본 적 있으세요? 저걸 말하는 게냐? 영어 단어다! 할머니 감사해요! 피아노. 할머니도 피아노를 찾고 계시니까 이 영어 단어가 연관이 있을 거야. 할머니, 제가 이 단어로 피아노를 꼭 찾아올게요. 그래, 내겐 아주 소중한 피아노거든. 꼭 좀 부탁해. 네, 할머니.
루시, 어서 와. 내가 늦었네. 우리도 금방 왔어. 모두 단어를 찾아왔나? 네! 매직 트랜스에 찾아온 단어를 넣어 확인해보도록. 내가 먼저 넣어볼게. 플루트. 플루트. 어? 이건 플루트잖아. 맞아. 숲속에서 플루트를 잃어버린 토끼를 만났었어. 볼트, 플루트를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어? 그럼 제가 악기를 찾은 건가요? 악기 중 플루트를 찾은 거지. 잘했네, 볼트. 어, 축하해, 볼트. 그럼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바이올린. 바이올린. 어? 이건 바이올린이잖아. 맞아. 숲속에서 바이올린을 잃어버린 다람쥐를 만났었어. 세미, 바이올린을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축하해, 세미. 그럼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색소폰. 색소폰. 어? 이건 색소폰이네. 맞아. 색소폰을 잃어버린 거북이를 만났거든. 맥스, 색소폰을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잘했어, 맥스.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피아노. 피아노. 어? 피아노잖아. 우와, 피아노를 찾았네. 루시, 축하해. 맞아. 숲속에서 피아노를 잃어버린 곰할머니를 만났어. 루시, 피아노를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그럼 우리 모두 악기를 찾은 거네. 모두 악기를 잘 구해왔군. 숲속에 사라진 악기들이 다시 나타날 거야. 미니 특공대 모두 정말 잘했네. 어서 동물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알리자. 그래야지. 잘 마무리해주게. 네, 젠슨 장관님. 너무 어려워. 도대체 언제쯤 루시처럼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는 거지? 볼트, 열 번 다쳤어? 응, 나 다쳤어. 이제 그만 질래. 볼트, 아직 다 못 쳤잖아. 아니야, 난 그만 나가서 놀래. 거기서 볼트. 플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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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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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소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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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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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도 영어 특공대와 함께 즐거운 영어 공부 같이 해요. 바이바이. 13화, 가족이 사라졌어. 잘 잤다. 어? 다들 어디를 간 거지? 볼트, 일어났어? 루시, 맥스랑 세미는 어디 갔어? 아, 글쎄, 내가 농장 갈 때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얘들아, 큰일 났어. 맥스가 안 보여. 그게 무슨 소리야, 세미? 숲에 산책하러 같이 갔는데 잠시 한눈판 사이에 사라졌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길래 먼저 집에 왔나 봤는데 집에도 안 보여. 설마 맥스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거 아니야? 볼트, 맥스가 너랑 같아? 내가 뭐?
얘들아, 이럴 때가 아니야. 맥스부터 찾아보자. 그렇지. 우리 우선 맥스가 사라진 숲속으로 가보자. 좋아! 좋아! 도대체 어디 간 거지? 맥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아니면 길을 잃어버렸나? 루시, 맥스가 길을 잘 잃긴 해도 숲에서 집으로 오는 길은 알고 있을 거야. 다친 거면 어떡해? 아, 맥스! 볼트, 너까지 울면... 맥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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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아, 엄마! 아기 다람쥐야, 늦은 시간에 왜 여기 혼자 있니? 엄마가 어디 갔는데? 몰라요. 저랑 분명히 도토리를 죽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 우리 엄마 어디 있는 걸까요? 이거 참 큰일이네. 아기 다람쥐야, 울지 마. 내가 같이 찾아줄게. 아직 집에 안 왔나 봐. 어쩌지? 동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첸사령관님께 도움을 요청해볼까? 숲속에 가족이 사라졌다. 첸사령관님! 가족이 사라졌다고요? 그럼 맥스가 사라진 것도... 뭐? 맥스가 사라졌다고? 네, 사령관님. 세미와 함께 숲속에 갔다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아무리 찾아도 맥스가 안 보여요. 미니 특공대도 가족이니 그럴 수도 있겠군. 가족을 뜻하는 영어 단어들의 에너지가 약해졌다. 숲속 동물들도 가족들이 사라져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사령관님, 그럼 이제 어쩌죠? 맥스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사라진 가족을 찾기 위해선 숲속에서 가족 관계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야 해. 여기, 매직 트랜스다. 어서 사라진 영어 단어를 찾아서 숲속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어서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가족들이 사라지다니 너무 끔찍해. 동물들도 우리처럼 힘들 거야. 숲에 가서 어서 영어 단어를 찾자. 그래야 맥스도 찾을 수 있어. 그래. 있어. 갈색 털에 덩치가 커다란 분이시지? 맞아, 우리 아빠야. He is my daddy. 그는 나의 아빠야. He is my daddy. 아빠가 약속을 까먹을 리가 없는데. 속상하겠다. 사실 지금 나도 잃어버린 친구를 찾고 있어. 가족 같은 친구인데. 정말? 볼트도 많이 속상하겠다. 왜 다들 집에 안 오는 거지? 숲에 잃어버린 가족들이 많아. 가족을 찾기 위해선 영어 단어를 찾아야 해. 이 근처에서 영어 단어를 본 적 있니? 저기 저걸 말하는 거야? 어? 영어 단어잖아!
아기 곰아 고마워. Daddy. 아기 곰도 아빠 곰을 찾고 있으니 이 영어 단어가 가족과 연관이 있을 거야. 아기 곰아, 내가 어서 아빠 곰을 찾아올게. 볼트, 꼭 우리 아빠를 찾아줘. 응? 어? 두더지잖아. 아이 참, 대체 어디 가신 거지? 두더지야, 무슨 일이야? 나는 지금 엄마를 찾고 있어. 엄마가 어디 가셨는데? 모르겠어. 엄마가 길을 잘 잃어버리셔서 지금 너무 걱정돼. 그러게, 걱정되겠다. 너와 똑같이 생겼는데 볼이 발그레 한 분이시지? 맞아, 내 엄마야. She is my mom. 그녀는 나의 엄마야. She is my mom. 나도 내 친구 맥스가 사라져서 걱정이야. 맥스도 길을 잘 잃어버리거든. 너도 걱정되겠다. 맞아, 가족 같은 친구인데 지금 숲속에 가족을 찾고 있는 동물들이 아주 많아. 정말? 대체 무슨 일이지? 영어 단어가 사라져서 그래. 가족을 다시 찾으려면 영어 단어가 필요해. 영어 단어를 본 적 있니? 저거에 말하는 거야? 어? 저기 영어 단어다! Mom. 고마워 두더지야. 영어 단어를 가져가서 엄마를 꼭 찾아줄게. 응, 루시 꼭 부탁해. 맥스도 꼭 찾길 바래. 응, 알겠어. 고마워. 토끼야, 안녕. 샘미. 무슨 일이야? 난 지금 동생을 찾고 있어. 동생? 아, 지난번에 당근밭에 함께 있었던 동생인가? 맞아, 걔가 내 여동생이야. She is my sister. 그녀는 나의 여동생이야. She is my sister. 동생이 어디 갔는데? 동생이 혼자 당근밭을 갔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야. 그렇구나. 맥스도 아직 소식이 없는데. 맥스도 안 보여? 사실 지금 숲속에 가족을 찾고 있는 동물들이 많아. 정말? 다들 왜 가족을 찾고 있는 거지? 영어 단어가 사라져서 그래. 영어 단어를 찾으면 가족들을 다시 찾을 수 있어. 혹시 이 근처에서 영어 단어 본 적 있어? 저기 숲길에서 본 것 같은데. 어, 저건 영어 단어잖아. Sister. 토끼도 동생을 찾고 있었으니까 이 영어 단어가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토끼야, 고마워. 내가 이 단어로 여동생을 꼭 찾아줄게. 부탁해, 난 빨리 동생을 찾아야 해. 응, 알겠어. 여긴 어디지? 또 길을 잃었나 봐. 어, 연못이다. 에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개구리야. 아, 깜짝이야. 아, 맥스구나. 난 또 동생인 줄 알았네. 동생? 어, 동생이 숲속에서 산책 갔다가 길을 잃은 것 같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아, 지난주에 연못에 함께 있던 그 개구리 동생 말하는 거야? 맞아, 내 동생이야. He is my brother. 그는 나의 남동생이야. He is my brother. 그렇구나. 나도 길을 잃어버려서 친구들을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동생도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큰일인데 맥스. 너도 친구들이 걱정 많이 하겠어. 그런가? 당연하지. 너희는 항상 가족처럼 같이 다니잖아. 맞아.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나도 친구들이 걱정하겠어. 얼른 가야겠다. 그래, 가다가 내 동생을 보면 꼭 말해줘. 응, 그럴게. 어? 영어 단어잖아? 혹시 모르니 가져가 볼까? Brother. 연못 근처니까 집에 거의 다 왔어. 얼른 가자. 다들 단어 찾았어? 응. 동물들도 가족을 찾고 있었어. 나도 만났어. 나도. 맥스는 대체 어디 간 걸까? 모두 단어를 찾아왔나? 네. 매직 트랜스, 찾아온 단어를 넣어 확인해 보도록. 내가 먼저 넣어볼게. Daddy. 아빠. 어? 이건 아빠잖아. 맞아. 숲속에서 아빠 곰을 기다리는 아기 곰을 만났어. 볼트, 아빠를 의미하는 단어를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어? 그럼 제가 찾은 건가요? 가족 중에 아빠를 찾은 거지. 잘했네, 볼트. 축하해, 볼트. 그럼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Mom. 엄마. 어? 이건 엄마잖아. 맞아. 엄마를 찾고 있는 두더지를 만났거든. 루시, 엄마를 의미하는 단어를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잘했어, 루시.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Sister. 여동생. 어? 자매잖아? 맞아. 숲에서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토끼를 만났어. 세미, 여동생을 의미하는 단어를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첸사령관님, 그럼 이제 가족을 찾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단어를 하나 더 찾아와야 하는데. 영어 단어를요? 한 개 더요? 맥스가 빠져서 그런가 봐. 맥스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가자. 그래! 맥스! 맥스! 드디어 왔구나! 도대체 어디 갔던 거야?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 맥스, 걱정했잖아. 미안. 첸사령관님, 안녕하세요. 맥스 대원, 무사히 돌아왔구만. 혹시 숲에서 영어 단어를 발견했나? 네, 저도 영어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우와, 맥스도? 대단한데? 역시 미니 특공대답네. 어서 넣어보지. 자, 그럼 넣어볼게. Brother. 남동생. 우와, 이건 형제잖아. 맞아. 숲속 연못에서 남동생을 잃어버린 개구리를 만났어. 맥스, 남자 형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찾았군. 잘했어. 그럼 첸사령관님, 저희가 모두 찾은 건가요? 그렇네. 이 모든 단어를 합치면 가족을 의미하네. 자, 매직 트랜스, 단어를 모두 합쳐줘. Family. 가족. 우와,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왔어. 맥스, 우리 안 보고 싶었어? 당연히 보고 싶었지. 나도. 나도. 우린 가족이니까. 우리 얼른 동물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주자. 그래야지. 잘 마무리해주게. 네, 첸사령관님. 아빠. 아들. 우리 오늘 낚시 가기로 했는데 아빠가 안 와서 엄청 걱정했어요. 이 녀석, 아빠를 기다린 거야? 낚시를 기다린 거야? 당연히 아빠하고 낚시죠. 우리 얼른 낚시를 하러 가자. 네, 좋아요. 아기곰과 아빠곰이 만났어. 다른 동물들도 모두 가족을 만났겠지? 맞아. 우리도 맥스를 만났잖아. 맞아. 나도 너희를 다시 만나서 좋아. 맥스, 다음부터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나랑 같이 가면 꼭 붙어서 와. 알았어.
Daddy, 아빠. Daddy, 아빠. Mom, 엄마. Mom, 엄마. Brother, 남동생. Brother, 남동생. Sister, 여동생. Sister, 여동생. Family, 가족. Family, 가족. 다음 시간에도 영어 특공대와 함께 즐거운 영어 공부 같이 해요. 바이바이. "14화! 버튼이 사라졌어!" 배불러. 볼트, 이제 내가 볼 차례야. 시간이 다 됐어. 아, 이거 재밌는데! 아, 쌤이! 그냥 이거 보자! 난 다른 거 볼 거야. 지금 뉴스 할 시간이란 말이야. 아, 근데 채널이 왜 안 돌아가지? 이상하다. 아, 너무 재밌네! 볼트! 네가 리모컨 버튼을 없앤 거지? 에? 무슨 소리야? 리모컨 좀 봐! 버튼이 하나도 없잖아! 어? 정말이네! 얘들아! 무슨 일이야? 이것 좀 봐! 리모컨의 버튼이 모두 사라졌어! 어? 왜 이러지? 리모컨의 버튼이 없으면 TV를 볼 수가 없잖아. 아, 다행이다.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막 끝나서. 볼트, 너 정말 일부러 리모컨 버튼을 다 없애버린 거 아니야? 아니래도. 얘들아, 싸우지 마. 어디 있지 않을까? 맞아. 우선 우리 리모컨 버튼부터 찾아보자. 초인종이 어디 갔지? 다람쥐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다람쥐야! 다람쥐야! 이러다 늦을 텐데. 다람쥐야! 다람쥐야! 토끼야. 너 지금 일어난 거야? 몇 시야? 벌써 8시라고. 이러다 우리 늦겠어. 어? 정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 난 일찍 왔는데 초인종이 없어져서 아까부터 계속 널 불렀다고. 그런데 네가 안 일어났잖아. 어? 정말 초인종이 사라졌네. 어디 갔지? 에이, 난 몰라. 나 먼저 갈 거야. 토끼야, 너 혼자 가면 어떡해? 몰라.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가 늦게 나온 거잖아. 치. 토끼야, 잠깐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도대체 어디 간 거지? 리모컨 버튼이 없으니 TV를 끌 수도 없네. 그러니까 다른 채널로 돌리지도 못하고. 숲속에 버튼이 사라졌다. 버튼이 사라졌다고요? 그럼 리모컨 버튼이 사라진 것도? 그렇다. 숲속에 버튼이 모두 사라져서 동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사라진 버튼을 구할 방법을 알려주겠다. 숲속에서 버튼이 있는 물건에 영어 단어를 찾아야 해.
여기 매직 트랜스다. 어서 사라진 영어 단어를 찾아서 숲속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버튼이 있는 물건이 뭐가 있지? 리모컨. 초인종. 휴대폰. 휴대폰도 버튼이 있잖아. 그러네. 지금 동물들도 엄청 혼란스럽겠어. 얼른 영어 단어를 찾으러 가자. 그래. 거북아, 여긴 웬일이야? 볼트구나. 무슨 일 있어? 저기 나무 위에 있는 부엉이네 집에 못 가고 있어. 왜? 여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와. Push the elevator button.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다. Push the elevator button. 어디 보자. 어? 엘리베이터 버튼이 사라졌는데? 아,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한 거구나. 어쩐지. 엘리베이터 버튼만 찾으면 부엉이네 집에 갈 수 있어. 고마워, 볼트. 그런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어디서 찾지? 엘리베이터 버튼을 찾으려면 영어 단어가 필요해. 영어 단어? 응, 이 근처에 영어 단어 없었니? 영어 단어라면 저걸 말하는 거야? 어? 영어 단어잖아. 고마워, 거북아. Elevator. 거북이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찾고 있으니까 이 단어가 맞아야 할 텐데. 거북아, 내가 어서 버튼을 찾아올게. 볼트, 꼭 부탁해. 난 부엉이네 집에 가야 하거든. 응, 조금만 기다려. 어? 개구리잖아? 아, 잠을 안 되지. 개구리야, 무슨 일이야? 휴대폰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작동이 안 돼. Push the cell phone button.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다. Push the cell phone button. 어? 휴대폰 버튼이 모두 사라졌는데? 뭐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휴대폰 버튼이 있었는데. 지금 숲속에 버튼이 모두 사라져서 핸드폰 버튼도 사라진 거야. 큰일 났네. 말이랑 통화하기로 했는데. 버튼을 찾으려면 영어 단어가 필요해. 주변에서 영어 단어를 본 적 있니? 저기서 본 것 같아. 어? 저기 영어 단어다. Cell phone. 고마워, 개구리야. 내가 이 단어로 휴대폰 버튼을 꼭 찾아올게. 맥스, 꼭 부탁해. 오늘 꼭 통화해야 하거든. 응, 알겠어. 얼른 찾아올게. 후, 토끼가 많이 화가 난 것 같은데. 다람쥐야, 무슨 일이니? 어, 헤루씨, 어서 와. 여기 우리 집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돼. Push the doorbell button. 초인종 버튼을 누르다. Push the doorbell button. 어? 초인종의 버튼이 사라졌네? 정말? 어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토끼가 초인종을 계속 눌렀는데 내가 집에서 못 듣고 약속에 늦었거든. 그래서 토끼가 화가 많이 났어. 그랬구나. 초인종 버튼이 있었다면 약속에 안 늦었을 텐데. 맞아. 토끼와 오해를 풀고 싶은데 어떡하지? 초인종 버튼을 다시 찾으면 토끼도 오해를 풀지 않을까? 정말? 없어진 초인종 버튼을 어떻게 찾지? 버튼을 찾으려면 영어 단어가 필요해. 이 근처에서 영어 단어를 본 적 있니? 저기 숲길에서 본 것 같은데. 어? 저건 영어 단어잖아. Doorbell. 다람쥐도 초인종 버튼을 찾고 있었으니까 이 영어 단어가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다람쥐야, 고마워. 내가 이 단어로 초인종 버튼을 꼭 찾아올게. 부탁해, 루시.
난 빨리 토끼의 오해를 풀어줘야 해. 응, 알겠어. 어휴, 왜 안 되는 거지? 꼬마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돼서 리모컨을 고쳐보려고. Push the remote control button. 리모컨 버튼을 누르다. Push the remote control button. 어? 아저씨네 리모컨도 버튼이 다 사라졌네요. 저희 집도 그래요. 어, 정말? 아유, 어쩐지 계속 작동이 안 되더라. 이제 어쩌면 좋지? 지금 숲속에 버튼이 다 사라져서 찾고 있어요. 다시 버튼을 찾기 위해선 영어 단어가 필요해요. 영어 단어? 네, 숲속에서 영어 단어를 본 적 있으세요? 저걸 말하는 거니? 오, 영어 단어다. 아저씨, 고마워요. Remote control. 곰 아저씨도 리모컨 버튼을 찾고 있으니까 이 영어 단어가 연관이 있을 거야. 아저씨, 제가 이 단어로 리모컨 버튼을 꼭 찾아올게요. 그래, 꼭 좀 부탁해. 네. 쌤이, 어서 와. 쌤이, 늦었네. 응, 단어가 안 보여서 숲속 깊이 들어갔었어. 모두 단어를 찾아왔나? 네! 매직 트랜스, 찾아온 단어를 넣어 확인해보도록. 내가 먼저 넣어볼게. Elevator. 엘리베이터. 어, 이건 엘리베이터잖아. 맞아, 숲속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찾는 거북이를 만났어. 볼트, 엘리베이터를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어? 그럼 엘리베이터 버튼을 찾은 건가요? 그렇네. 엘리베이터에도 버튼이 있으니까. 잘했네, 볼트. 오, 축하해, 볼트. 그럼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셀폰. 휴대폰. 어? 이건 휴대폰이잖아. 맞아. 휴대폰 버튼이 사라져서 통화를 못하고 있는 개구리를 만났어. 맥스, 휴대폰을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잘했어, 맥스.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Doorbell. 초인종. 어, 이건 초인종이잖아. 맞아, 집에 초인종 버튼이 사라진 다람쥐를 만났었어. 루시, 초인종을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잘했어, 루시.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Remote control. 리모컨. 우와, 드디어 리모컨 버튼을 찾았어. 숲에서 아빠 곰을 만났는데 우리랑 똑같이 리모컨 버튼이 사라졌었어. 쌤이, 리모컨을 찾아왔군. 잘 찾아왔네. 모두들 버튼이 있는 물건의 영어 단어들을 아주 잘 찾아왔네. 그럼 이제 사라진 버튼들이 다시 돌아오겠네요. 그렇다. 잘했네, 미니 특공대. 그럼 난 TV 보러 가야지. 볼트, 이제 내 차례라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보는 거지. 얘들아, 그것보다 숲속 동물들에게도 소식을 먼저 전해줘야지. 맞아, 잘 마무리해주게. 네, 제사장님. 다람쥐야, 숲속의 버튼이 모두 사라진 걸 알게 됐어. 화내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늦잠을 자면 안 됐는데 미안해. 먼저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럼 내일이라도 같이 놀러가자. 좋아. 토끼와 다람쥐가 화해했어. 정말 다행이야. 이번 일로 버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 맞아, 이제 TV 다른 채널을 볼 수 있겠지? 어? TV! 얼른 집에 가서 TV 봐야지! 볼트, 이제 내 차례라고 했지? 네, 내가 먼저 볼 거지라! 볼트, 거기서! 어?
멋지다. 못 말려 정말.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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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폰. 휴대폰. 셀폰. 휴대폰. 도어벨. 초인종. 도어벨. 초인종. Remote control. 리모컨. Remote control. 리모컨. 다음 시간에도 영어 특공 대화 함께 즐거운 영어 공부 같이 해요. 바이바이. "이상하다. 왜 화가 안 나지? 이상하네. 볼트, 이제 그만해." 알았어, 그만할게. 볼트, 맥스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에이, 맥스 화 안 났어. 내가 아는데 맥스는 화가 나면 진짜 화내는데 화 안 내는 거 보면 저건 화 안 난 거야. 아무래도 볼트가 또 맥스를 놀릴 것 같은데. 맥스, 괜찮아? 야, 왜 이러지? 너무 화나는데 화를 낼 수가 없어. 맥스, 안 다쳤어?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랬잖아. 맥스, 너 말투 진짜 웃겨. 맥스, 무슨 일이야? 코비... 맥스, 괜찮아? 아니, 사실은 내가 맥스를 놀래켜서. 볼트, 너 또 맥스를 놀렸어? 이상해.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낼 수가 없어. 맥스! 볼트, 맥스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게다가 저 컵은 맥스가 아끼는 컵이잖아. 그런데 맥스가 나한테 화를 안 내는 걸.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너 자꾸 내 간식을 왜 가져가? 아 그래? 난 몰랐는데. 내가 어제 간식을 주워서 땅에 복원하는 거 너도 봤잖아.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너 이상하게 화를 못 내겠어. 왜?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너 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가 없잖아. 이상해 정말. 어디 가? 같이 가. 설마 화가 난 건 아니겠지? 맥스, 괜찮아? 아니, 나 볼트한테 너무 화가 나는데 이상하게 화를 낼 수가 없어. 화를 낼 수 없다고? 응. 볼트가 놀릴 때마다 화가 나서 화를 내려고 해도 표현을 잘 못하겠어. 뭔가 이상한데? 숲속에 화가 사라졌다.
첸사령관님, 화가 사라졌다고요? 첸사령관님! 그래, 숲속의 동물들이 화를 낼 수가 없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아, 그래서 맥스가 볼트에게 화를 못 낸 거구나. 뭐라고? 맞아, 볼트 네가 계속 날 놀려서 화가 났었어. 게다가 아깐 악기는 컵까지 깨져서 얼마나 화가 났다고. 하지만 화를 낼 수가 없었어. 볼트 대원, 같은 대원을 놀리고 화를 나게 해선 안 된다. 아, 네, 장난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젠사령관님, 그럼 이제 어쩌죠? 화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화를 찾기 위해선 숲속에서 화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야 해. 여기 매직 트랜스다. 어서 사라진 영어 단어를 찾아서 숲속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어서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숲속 동물들도 화를 낼 수 없다니 얼마나 답답할까. 볼트! 맥스 정말 미안해. 난 장난으로 그런 건데 네가 화가 난 줄 몰랐어. 다시는 놀라게 하지 않을게. 알았어, 사과 받아줄게. 어서 영어 단어를 찾아보자. 맥스같이 화를 못 내는 상황이 계속되면 동물들이 더 크게 혼란스러울 거야. 맞아. 응! 휴. 마라! 어, 샘이구나. 마라, 지금 기분이 어때?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때? How do you feel? 나는 지루해. I'm bored. 난 지루해. I'm bored. 돼지랑 매일 놀고 있지 않았어? 돼지랑 놀다가 장난으로 놀렸는데 돼지가 화가 났는지 가버렸어. 혼자 놀려니까 지루하네. 친구를 놀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그치만 화를 안 내는 것 같아서 계속 놀렸지. 장난으로 그런 건데. 아마 돼지가 지금 화를 낼 수 없을 거야. 어? 왜? 사실 지금 숲속에 화가 사라졌거든. 화가 사라졌다고? 맞아. 돼지도 화가 사라져서 화나도 화를 표현하지 못했을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지? 화를 찾으면 화가 풀릴 수 있을지도 몰라. 화를 찾으려면 영어 단어가 필요해. 여기서 영어 단어를 본 적 있니? 저기 나무 쪽에서 본 것 같아. 영어 단어다. Bored. 마라의 친구 돼지도 화를 못 낸다고 했으니까 이 영어 단어와 연관이 있을 거야. 마라, 고마워. 내가 화를 꼭 찾아올게. 샘이 부탁해. 토끼야, 무슨 일이야?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갑자기 나를 두고 집에 가버렸어. 어? 왜 갑자기? 내가 놀렸거든. 근데 걔가 화를 안 내서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장난삼아 놀렸는데 나랑 더는 안 논대. 아, 그랬구나. 지금 기분이 어때?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때? How do you feel? 난 너무 슬퍼. I am sad. 난 슬퍼. I am sad. 그래, 친구가 가버렸으니 슬플 것 같아. 응, 친구가 화를 냈다면 계속 놀리지 않았을 텐데. 서로 오해가 있었구나. 화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화가 사라졌다고? 응, 맞아. 지금 숲속에 화가 사라졌어. 화를 찾으려면 영어 단어가 필요해. 여기서 영어 단어를 본 적 있니? 어, 저기 저쪽에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어, 영어 단어다. Sad. 토끼의 친구도 화를 못 냈다고 했으니까 이 영어 단어와 연관이 있을 거야. 토끼야, 고마워. 내가 화를 꼭 찾아올게. 어, 볼트 꼭 찾아줘.
안녕 물고기야. 루시구나. 늦잠 잤어? 아니 지난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정말? 지금 기분이 어때?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때? How do you feel? 난 피곤해. I am tired. 난 피곤해. I am tired. 잠을 한숨도 못 자서 피곤하겠네. 맞아.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예민해서 혼자 있는 거야. 그렇구나. 나는 지금 영어 단어를 찾고 있어. 여기서 영어 단어를 본 적 있니? 미안, 루시. 나 너무 피곤해서 혼자 있고 싶어. 저기 있는 숲길 쪽에 가봐. 아, 그래, 고마워. 이건 영어 단어잖아. Tired. 물고기도 피곤해서 그런지 화나 보였어. 왠지 이 단어가 맞을 것 같아. 다람쥐야. 맥스구나. 다람쥐야, 지금 기분이 어때?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때? How do you feel? 난 화나. I am angry. 난 화나. I am angry. 왜? 무슨 일 있어? 친구가 나를 계속 놀리는데 화를 낼 수 없어서 답답해. 아무리 화를 내려고 해도 화가 잘 안 나는 거 있지? 나도 그 마음 알아. 정말? 그래서 화가 나서 친구를 두고 혼자 와버렸어. 마음이 불편하고 아직도 화가 나. 그런데 왜 화를 낼 수 없는 거지? 지금 영어 마을에 화가 사라져서 그래. 나도 그래서 화가 났는데 화를 낼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화를 낼 수 없었구나. 앞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있어야 하는 건가? 화를 찾으면 다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화를 찾는다고? 화를 찾으려면 영어 단어가 필요해. 여기서 영어 단어를 본 적 있니? 저기 꽃 옆에서 본 것 같은데. 영어 단어다. Angry. 다람쥐도 화를 못 낸다고 했으니까 이 단어와 연관이 있을 거야. 다람쥐야, 고마워. 내가 화를 꼭 찾아올게. 꼭 부탁해. 어서 와, 맥스. 너네 벌써 와 있었네. 우리도 방금 왔어. 모두 단어를 찾아왔나? 네! 매직 트랜스에 찾아온 단어를 넣어 확인해 보도록. 내가 먼저 넣어볼게. Bored. 지루한. 이건 지루한 표정이네. 맞아. 숲속에서 지루해하는 말을 만났었어. 세미가 찾아온 것은 지루함이군. 안타깝지만 정답이 아니야. 아쉽군.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Sad. 슬픈. 볼드가 찾아온 건 슬프다는 의미네. 맞아. 친구와의 오해 때문에 슬퍼하는 토끼를 만났거든. 볼트가 찾아온 것은 슬픔이군. 안타깝지만 정답이 아니야. 그럼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Tired. 피곤한. 이건 피곤하다는 뜻이네. 맞아. 연못에서 피곤해하는 물고기를 만났어. 루시가 찾아온 것은 피곤함이군. 안타깝지만 정답이 아니야. 루시,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Angry. 화난. 이건 화가 났다는 뜻이잖아. 맥스, 화를 못 내서 답답해하더니 직접 찾았네. 우와, 맞아. 숲속에서 화난 다람쥐를 만났었어. 맥스, 화가 나다는 의미를 찾았군. 잘 찾아왔네. 그럼 우리 동물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알려주자. 그래야지. 잘 마무리해주게. 네, 진상관님! 아깐 화가 안 나서 이상하더니 이제 좀 마음껏 화를 낼 수 있겠어. 보기만 해봐라.
너, 내가 아까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나 진짜 화났어. 내 간식 뺏어 먹고 내 말투 따라하면서 놀리고. 미안해. 나는 네가 화가 난지 몰랐어. 대신에 너 주려고 내가 간식을 많이 구해왔어. 그렇게 많은 간식을 어디에서 구한 거야? 아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네 간식 창고에서 몇 개 가져왔어. 용서해줘. 치, 알았어. 이번은 용서할게. 고마워. 배고플 텐데 어서 이거 같이 먹자. 우와, 맛있겠다. Bored. 지루한. Bored. 지루한. Sad. 슬픈. Sad. 슬픈. Tired. 피곤한. Tired. 피곤한. Angry. 화난. Angry. 화난. 다음 시간에도 영어 특공대와 함께 즐거운 영어 공부 같이 해요. 바이바이. "이상하다. 왜 달이 안 보이지?" "쌤이!" "야, 깜짝이야! 왜 이렇게 놀래?" "어두워서 네가 잘 안 보였어. 오늘 달이 안 보여서 더 어두운가 봐." "달이 안 보인다고?" "응. 밤하늘에 달이 안 보여." "어? 정말 밤하늘에 달이 안 보이네?" "그치!"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너 때문에 잠이 깼잖아. 토끼야, 미안. 배가 고파서 그래. 왜 배가 고파? 지금 사냥할 시간 아니야? 맞아. 나는 밤에 사냥을 하는데 오늘 달이 안 떠서 숲이 너무 캄캄해. 그래서 사냥을 할 수가 없어. 뭐? 달이 안 떴다고? 하늘을 좀 봐봐. 아무것도 없어. 이상하네. 정말 달이 안 보이네.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사냥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밤새 울면 동물들이 다 잠에서 깨고 말 거야. 알겠어. 내가 토끼풀이라도 나눠줄까? 아니, 토끼풀을 먹을 바엔 그냥 굶을래. 알았어. 그럼 난 이만 자러 간다. 잘 자. 쌤이랑 볼트 여기 있었구나. 망원경이네. 오늘 달 어때? 달이 안 보여. 뭐? 설마. 말도 안 돼. 나도 놀랐어. 어디 좀 봐.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야, 루시. 나도 밤에 망원경으로 달을 못 본 건 처음이야. 어머, 정말이네. 달이 왜 안 보이는 거지? 그러게, 매일 달이 하늘에 떴는데. 달이 없으니까 더 어두운 느낌이야. 그러게, 밖에 못 나가겠어. 숲속에 달이 사라졌다. 천사 사령관님!
아, 그래서 달이 보이지 않는 거군요. 그렇다. 숲속의 달이 사라져서 동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사령관님, 그럼 어떻게 해야 달을 찾을 수 있어요? 달을 찾기 위해선 숲속에서 달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야 해. 여기, 매직 트랜스다. 어서 사라진 영어 단어를 찾아서 숲속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어서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숲속 동물들도 달이 사라져서 놀랐겠다. 달이 안 떴으니 아마 숲속은 더 어두울 거야. 큰일이네. 밤에 생활하는 동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겠어. 우리 얼른 영어 단어를 찾으러 가자. 좋아! 왜 안 보이는 거지? 거북아, 안녕! 아, 볼트구나. 거북아, 뭐 하고 있어? 밤하늘을 보고 있었지. 밤하늘에 뭐가 있는데? 밤하늘에 우주가 보여. There is a universe in the night sky. 밤하늘에 우주가 있다. There is a universe in the night sky. 에이, 밤하늘에 어떻게 우주가 보여? 우주는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밤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수많은 행성이 반짝반짝 우주와 비슷해. 그러네? 정말 반짝반짝 우주 같다. 그런데 오늘은 잘 안 보여. 달이 사라져서 그런가 봐. 너도 달이 사라진 걸 알고 있구나? 당연하지. 난 매일 밤하늘을 올려다본다고. 오늘 달이 안 보여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나도 놀랐어. 달을 다시 찾으려면 영어 단어가 필요해. 영어 단어? 응. 이 근처에서 영어 단어 본 적 있어? 영어 단어라면 저걸 말하는 거야? 어? 영어 단어잖아. 고마워, 거북아. Universe. 거북이도 달을 찾고 있으니까 이 영어 단어가 맞을지도 몰라. 거북아, 내가 어서 달을 찾아올게. 응, 볼트, 부탁해. 응. 어? 다람쥐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 루시구나. 뭐하고 계세요?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밤하늘에 뭐가 있는데요? 밤하늘엔 그리운 친구가 있지. 그리운 친구요? 내 친구가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갔거든. 그 당시 난 밤하늘에 로켓이 떠 있는 걸 봤어. There is a rocket in the night sky. 밤하늘에 로켓이 있다. There is a rocket in the night sky. 와, 로켓을 직접 보셨어요? 그럼.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밤하늘이 너무 어둡구나. 달이 안 보여서 그런가? 친구를 보고 싶은데. 지금 달이 사라져서 밤하늘이 어두운 거예요. 뭐? 달이 사라져? 아유, 이런. 달이 있어야 내 친구 로켓도 안전할 텐데. 걱정 마세요. 달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달을 다시 찾지? 영어 단어를 찾으면 달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혹시 이 근처에서 영어 단어를 본 적 있으세요? 아, 영어 단어라. 저기 숲을 쪽에 한번 가보렴. 어? 저기 영어 단어다. Rocket. 할아버지, 고마워요. 제가 달을 찾아올게요. 달을 찾으면 그리운 친구분의 얼굴이 아주 잘 보일 거예요. 하하하, 아이 고맙다, 루시. 꼭 부탁해. 네. 마라, 안녕. 어, 맥스, 밤중에 웬일이야?
내가 지금 뭘 좀 찾고 있어. 넌 뭐 하고 있어? 난 지금 밤하늘을 보고 있어. 밤하늘에 뭐가 있는데? 밤하늘엔 별이 있지. There is a star in the night sky. 밤하늘에 별이 있다. There is a star in the night sky. 아, 그렇구나. 그런데 달이 사라져서 오늘은 별이 잘 안 보이네. 달이 어디 간 거지? 사실 지금 숲속에 달이 사라졌어. 그래서 달을 지금 찾는 중이야. 어? 달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어? 영어 단어를 찾으면 달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혹시 이 근처에서 영어 단어 못 봤니? 저기 숲길에서 본 것 같은데? 어? 저건 영어 단어잖아? Star. 말도 달이 있어야 별이 더 잘 보인다고 했으니 이 영어 단어가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마라, 고마워. 내가 이 단어로 달을 꼭 찾아올게. 부탁해, 맥스. 달을 찾으면 별이 더 잘 보일 거야. 알겠어. 도대체 달은 언제 뜨지? 부엉아, 안녕? 어, 샘이구나. 부엉아, 뭐하고 있어? 어, 밤하늘을 보고 있어. 밤하늘에 뭐가 있는데? 평소엔 밤하늘엔 달이 있지. There is a moon in the night sky. 밤하늘에 달이 떠 있다. There is a moon in the night sky. 하지만 오늘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맞아. 달이 사라져서 그래. 나도 지금 달을 찾고 있어. 어, 정말? 어, 어쩌지? 왜? 무슨 일 있어? 달이 없으면 밤하늘이 너무 깜깜해서 사냥할 수가 없어. 배가 너무 고픈데 계속 쫄쫄 굶고 있어. 그렇구나. 빨리 달을 찾아야겠어. 달을 찾으려면 영어 단어가 필요해. 여기서 영어 단어를 본 적 있니? 저걸 말하는 거야? 어, 영어 단어다. 부엉이야, 고마워. Moon. 부엉이도 달을 찾고 있었으니까 이 영어 단어가 연관이 있을 거야. 부엉이야, 내가 꼭 달을 찾아올게. 샘이 꼭 좀 부탁해. 조금만 기다려. 샘이, 어서 와. 얘들아, 먼저 와 있었네. 모두 단어를 찾아왔나? 네. 매직 트랜스에 찾아온 단어를 넣어 확인해 보도록. 내가 먼저 넣어볼게. Universe. 우주. 어? 이건 우주잖아. 응, 맞아. 숲속에서 거북이를 만났는데 밤하늘을 보면 우주가 떠오른댔어. 볼트가 찾아온 것은 우주를 뜻하는 영어 단어군. 안타깝지만 정답이 아니야. 그럼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Rocket. 로켓. 어? 이건 로켓이잖아? 맞아. 숲에서 만난 다람쥐 할아버지가 밤하늘에서 로켓을 봤다고 했어. 루시가 찾아온 것은 로켓을 뜻하는 영어 단어군. 안타깝지만 정답이 아니야. 루시, 이번엔 내가 넣어볼게. Star. 별. 어? 이건 별이잖아. 맞아. 숲에서 말을 만났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기 좋아한다고 했어. 맥스가 찾아온 것은 별을 뜻하는 영어 단어군. 안타깝지만 정답이 아니야. 그럼 이제 내 차례네. Moon. 달. 우와! 달이 나왔어! 맞아! 달이 안 떠서 사냥을 못하는 부엉이를 만났어. 저런, 사냥을 못하면 배가 고플 텐데. 재미, 달을 찾았군. 잘했어. 네, 어서 부엉이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줘야겠어요. 잘 마무리해 주게.
네, 젠사로마님. 우와, 드디어 달이 떴어. 이제 마음껏 사냥할 수 있겠다. 부엉아, 달 봤어? 샘이 고마워. 이제 사냥을 잘할 수 있겠어. 네가 영어 단어를 찾아줬잖아. 배고플 텐데 어서 가봐. 달이 떠서 그런지 모든 게 잘 보이네. 그럼 다음에 봐, 샘이.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달이 이렇게나 밝았다니. 나도 얼른 집에 가서 달을 관찰해야겠어. Universe 우주. Universe 우주. Rocket 로켓. Rocket 로켓. Star 별. Star 별. Moon 달. Moon 달. 다음 시간에도 영어 특공대와 함께 즐거운 영어 공부 같이 해요. 바이바이.